펴 빨리. 못끝났어 빠딱 빠딱 펴봐. 아 새끼들 이거 진짜 선 넘었다. 어떻게든 그냥 개꿀을 빨라고 이거. 이거 3학년 안 돼요? 이게 3학년이 맞나 싶어. 그럼 은현이가 이거 다 해서 아니 묶어서 아니 묶어서 설명할 거야. 일단은 만약에 뭐 푸는 거는 너네가 뭐 집에 가서 이거 풀으라고 하지만 일단은 알아야 될 개념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고정현 씨가 1하고 2가요 둘 다 뭐냐면은 설화거든요. 설화? 설화가 뭐냐? 설화 설화 설? 설? 설. 뭐 주홍설 그거 할 때는 아예 그냥 그 옛날 고전에 설이라는 게 아예 있었고요. 혀설 아니에요? 맞아요. 혀설. 그러니까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거든요. 응. 설화는요. 이런 뜻인데 일단은 1하고 2가 묶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주몽 한 다음에 뭐라 써있어 거기에 주몽? 신화야. 설화는요 총 세 가지야. 신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주몽 신화 뒤에 있는 작품은? 주몽 신화 뒤에 있는 거는? 용수와 며느리반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전설이에요. 그 다음에 민담. 아 마지막 천 아니 이렇게 3개 설화 하면은 이렇게 3개인데 왜냐면은 이런게 얘네가 시조였으면요 고전시가가 있었겠죠? 고전시가 중에 고대가요 삼국시대 때부터 존재했던게 소설은 요렇게야 얘가 먼저야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 뭐가 나오는거야 가정체 소설 나오고 가정체 소설이 이제 세번째인데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하고 아 다음 시간에 내시는구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설화라고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어려운 거야? 미끄러 특징으로 안 맞은 거. 그냥 이런 거 툭 물어보면 그게 어려운 거라고. 신화는 주로 어느 거를 얘기를 할까요? 신화? 왕. 왕이나 아니면? 신. 좀 스케일이. 크죠? 아니면 뭐. 나라가 건국되거나. 아니면 좀 성스러운 이야기. 나라를 건국시킨. 이런 것들이 거의 주제가 되지. 그 신화 자체는 딱히가 뭐 문제 안 된 게 그러면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도 있어? 성스러운 이야기를 주로 다루니까 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 매우 비현실적.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나라가 존재를 하잖아요. 건국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신화하고 전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설은 비극이에요. 무조건. 얘는 주로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왜 창작이 되었을까? 그 왕 그거에 해당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왕권. 왕권 강화. 왕권 강화의 목적도 있고 또 백성들의 소속감이나 자부심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다 씁시다. 그래서 왕권 강화. 어디다 써요? 그냥 아무데나 이거 좀 써놓으세요. 왕권 강화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자부심. 그래서 이거 지우고 전설 따로 쓸 거라서 니들은 좀 칸 넓게 넓게 쓰세요. 니들은 칸 넓게 넓게 쓰세요. 지운다고요? 나는 여기다 지우고 전설 쓰고 또 지우고 민담 쓰고 할 건데. 문자만 생각해. 아니 뭐 알아서 필기 하시는 거지. 아니다. 안 보여요? 시발 돌려본다. 아니야. 지금 크로마키 안 쓰면 어떡할 것 같아. 나 몸 투명해져 그럼. 잘했어. 뒤통수한테 수수께 시계 후려. 완전히 누워있어 나온다 우리. 뒤통수 납작해. 난 납작하다고 납작하고. 그리고 주몽 신화는? 또 주몽 신화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주몽 신화가 뭐의 원조다? 영웅 소설의 원조다.
영웅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웅소설의 그런 일, 뭐 구성들 있잖아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그래서 뭐 어릴 때 뭐야 이상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능력 개쩔고 그러다가 1차 위기 그 다음에 졸업자 만나서 2차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그게 주몽 신화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따로 안 쓰는 게 그건 주몽 신화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설은요. 전설도 설화예요. 구전대에서 전해졌어요. 근데 얘는 뭐가 있냐면요. 그럼 너 뭐야? 구체적 증거물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바위나 아니면 어떤 연못이나 뚜렷하게 있어요. 실제 지명을 써요.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죠. 그래서 구체적 증거물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야기가? 네, 이야기가 다 비극적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 죄다 다 안 좋아. 전설이라는 게. 그러고 얘는 거의 뭐 이제 뭐 보통 비극적인데 왜 비극적이냐면 인간의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인간의 뭐 7대 죄악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하려고 쓴 거죠. 그래서 씁시다. 그래서 지역 지역의 특색이 존재를 하고 오케이. 이 차이점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나옵니다. 그리고 115쪽 보시면요. 민담은 취급도 안 해줘요. 아, 민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고 끝이야. 그냥 진짜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고 끝이야. 115쪽에 1번 보시면요. 설화의 구현과 체록 과정이라고 있거든요. 그 말만 좀 알려드릴게요. 체록 과정이 뭐냐면요. 녹취예요. 그러니까 이제 115쪽에 1번 보시면은 설화의 구현과 체록 과정. 구현이 뭐냐면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야 이거 문학 하는 사람들이 뭐래?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 문학을 따와야 되죠. 근데 뭐 이거 몇 년 전에 있는 거고 다 지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있잖아. 근데 그 지역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근데 그 아는 사람이 다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이게 체록이라는 게 뭐냐면 구현은 가서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해? 말해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그냥 다 적어요. 책에다가. 그럼 체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아 이랬잖아. 근데 말이야 아 아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걸 그대로 어디다 여기다 박았어. 근데 읽다 보면 말이 이상해. 근데 그것도 뭐야? 하나의 특징이야. 하네. 전설 체록의 구현과 체록 과정의 특징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주몽신화는 제대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로 할머니가 얘기한 거 녹음기 튼 거랑 똑같아요. 이거 좀 봅시다. 용서와 마누라 이바이. 그래서 요거는 알 겁니다. 그 뭐냐 우리도 다 흔히 아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다가 뒤돌아봐가지고 돌된 거. 그 이야기 많이 봤죠 어릴 때. 뭐 어디 마을에 큰 재앙이 와.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여자한테 해서 너 당장 여기를 떠나라 아이를 데리고 대신 산으로 올라갈 때 절대 누가 불러도 너 뒤돌아봐 안 돌아봐?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러다가 가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나서 어머나 하고 봤는데 그대로 굳어서 돌됐다. 어릴 때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있냐면 돌되는 거는요 요 지역만이 아니라 어느 어디도 있다면 그 뭐냐 자기 남편 기다리다가 돌되는 이야기도 있었죠. 뚝배기 깨? 뚝배기 깨? 왜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열심히 듣고 있는 애 방해. 열심히 듣고 있겠네. 응.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은
저기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가 있어요? 금되는 거. 사람의 몸이 굳어버리는 거. 그거는 이제 거의 지역 뭐냐 문학적 보편성이라 해가지고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수와 며느리바위 이것도 일단은 얘는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문어체일까 구어체일까? 구어체다. 얘기를 하는 듯한 문체로 다 쓰고 있습니다. 용수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현읍에서도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그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지금 그 용서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거기서 그 영감을 그러니까 거기서라고 사투리까지 쓰는 것도 다 나와있죠. 거기에서 그 영감이 수천석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하면은 이 영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죠? 영감이 어떤 사람이래? 장제첨 욕심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그래서 그럼 영감이 장제첨지라고 나오죠. 장제첨지. 자, 영감의 성격. 그리고 이 앞부분이 지금 그거야. 이게 전설 특징. 지금 구체적 지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소라는 거는요 연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못 연못에 얽힌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황해도 지방의 연못에 얽힌 이야기구나. 되지 않은 그런 영감이라네. 그 다음에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봐도 당초에 주질 않고 또 대개 중들인지 그 사주를 하도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겜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인지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을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불타산은 왜 불타산이래요? 절이 많아서 불타산이죠. 근데 지금 뭐야? 말하다 실수했죠. 불타산이라는 절. 이게 뭐의 특징이다? 아니, 체록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근데 그런 것도 그 체록 과정의 하나에? 그 과정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런 이런 구현자, 말하는 사람이 구현자거든요. 구현자 이런 말 실수도 그냥 그러려고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미대로 바꿔버리면은 달라질 수가 있죠, 내용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산 이름인데 절 이름으로 혼동. 알아서 좀 쓰면 되지. 꼭 그 옆에다 쓰지 말고 딴 데 넓은 데다 쓰고 화살표 해가지고 이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시주가 이제 그 뭐냐 절 그 뭐야
스님들이 와서 이제 뭐 그냥 좀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희 죽놈들이라는 것은 불농불사하고 불농 농사 안 짓고 일 안 하고 불농불사하고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인지 한 털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그 중에 이제 가지를 않고 섰네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되게 사비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 저 그것을 뭐라고 하나 부사비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비라고 하고 옛날에는 부사비라고 했나봐요. 그거 밑줄 치세요. 이거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줘? 옛날에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요즘 거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죠. 어디 갔냐? 그래서 요거 요즘 물건 의 그래서 그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쇠똥을 퍼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서는 바랑에다가 쇳똥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님한테 뭐 한 거야? 이걸 저지른 거죠. 그래서 장제가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쇳똥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거저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다가 그 쇳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제 첨지의 며느리가 이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중 보고서는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성이 고약해서 그럴 일이 있으니까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 가다 한 바가지 퍼십나 그 바랑에다 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장제첨지는 오히려 똥을 줬는데 장제첨지 며느리가 선행을 베풀었죠. 여기 어디 갔어? 선행을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는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상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하고 뭐 무기인가? 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고 또 그 여자가 이제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끌어서 이거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들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가지고 나와서는 불타상을 향해 다른 박지로 가는데 어린애 업고서 명지 도토마리를 이고 개를 불러가지고 그 불타상에서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흐리면서 뇌성병력을 하더니 말이야. 근데 그 중이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은 그러니까 당신 다가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는 거를 부탁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가는데 뇌성병력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금기를 어겼죠? 그럼 뭐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걔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 그 비스칸이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이 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대요. 자, 어디 갔어? 며느리가 화석이 됐다고 하는 바위.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네, 구체적 증거물 있다고 했죠? 응, 그래서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게 어떻다? 사람 모양하고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머리에는 뭐 이렇게 인 것 같고 그 아래 개 모양은 아 그런 화석도 있단 말이야. 헌데 그 이 벼락을 치면서 그 장제첨진의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모르는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연못이 됐단 말이야. 헌데 그 연못이 어느만치 넓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는 더 넓은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어린이 놀이터가 왜 나와? 비교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 공간인 거야. 그런 것들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구만 두 배쯤 되는 폼인데 그 연못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물소리가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이리 이리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서 몇만 석대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장부의 그 평야에 논에 물을 소에서 나와지고 나오는 물 가지고서 되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도 넘치지 않고 가뭄이 와도 안 마른대요. 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면 보려고 명주실을 갖다가 둘러서 재니까 명주실을 계속 넣어도 끝을 모른다는 그만큼 깊은 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 잘못 쓴 것 같은데? 잠깐만. 특이한 일은 신비한. 신비한 특징. 그래서 얘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거는 안 그래도 고전소설 리듬 읽기도 힘든데 전설은 이래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거를 가공 없이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읽으셔야 됩니다.